오늘은 제가 여기 파동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 자연 치유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왔고 그게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진공 선생님이 이제 오시는데 뭐? 선생님 뭐 하고 오셨어요? 네. 아, 저 밑에 뭐 좀 갖다 놓고 온다고요. 진공을 예. 그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좋죠. 자연 치유를 우리가 예. 자연 치유에 만약에 학과에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진공 선생님? 우선은 뭐 가장 기본이 음식을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음식을 먹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요즘 말하는 자연 식물식이죠. 예. 가공되지 않은 것들. 예. 그리고 뭐 출처할 수 없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것들. 예. 뭐 요즘 말하면 냉동 식품들 있잖아요. 예. 막 이렇게 가스레인지인가. 예. 거기다 넣으면 바로 데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예. 거기에는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게 계속 쌓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 식사를 반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단식이라든지 좀 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이제 해가면은 그게 이제 사실 정화해가기 좋은데 해독시키기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 우리가 말하면은 이게 뭔지 출처가 분명한 음식들 과일, 채소, 그다음에 통곡물 같은 거 그리고 뭐 통곡물 빵, 예, 그 정도까지 일반인들 육식하시는 분들은 뭐 그룹 뭐 그죠? 뭐 햄버거 같은 그런 거 말고 예. 예, 그걸로 이제 해서 드시면 되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가 이제 호흡 아니겠습니까? 맨발 걷기라든가. 그래서 요즘 왜 맨발 걷기 해가지고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꼬맹이 때는요. 거의 깨벗고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조금 요즘 어린아이들처럼 뭐 게임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 밖에서 총싸움하고 골목에 골목대장들이 있었고 그잖아요. 예. 그리고 늘 뭐 이렇게 전체 운동 되는 거.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줄넘기 같은 거, 뭐 산에 총싸움 같은 거 하고 그랬죠. 진공 선생님 뭐 하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저도 뭐 이렇게. 산이나 들로 돌아다녔죠. 소 끌고 다니고, 소 풀 먹이고. 소를 풀을 먹이라 하던가? 예, 제가 가서 뭐, 풀어 놓으면 알아서 풀은 소가 먹죠. 네, 그런 거 하기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학교 갔다 오면 인식해만. 그럼 뭐 하고 놀고 싶었는데요? 일 안 하고. 아니, 소 데려다가 뭐 풀 뜯어 먹는 거 말고 뭐 그렇게. 예. 진공선생 내가 그때 고향 집에 한번 가봤잖아요. 예. 굉장히 나드막하고 뒷산도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곳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진공선생 같은 경우는 그때 TV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보셨죠? 아예 없었습니다. TV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하나 사셨는 것 같더라. 그 전에는 그 옆집에 가서 보고요. 컬러 TV가 있었어요. 그때 컬러 TV였어요? 흑백이죠. 흑백. 예. 80년대니까요. 80년대. 예. 전에는 뭐, 우리 지금 요즘 와서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거의 밖에서 놀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뭐, 거의 얼굴이 그때 어렸을 때 사진 옛날에 딱 한 장이 있었는데요. 예. 아이 때 사진이 새까맣더라고요. 예. 정말이지. 근데 그때는 정말 뭐, 그냥 뭐, 바르기, 요즘은 뭐, 어린애들도 뭐, 이렇게 뭐, 선크림 같은 거 바르게 하잖아요. 우리 예.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선크림,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계속 밖에서 놀았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 이렇게 가면은요 예. 피부 너무 이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 사실 거의 우리는 맨날 밖에 나와서 놀았지 얼굴 색하면 근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애기들부터 큰일 날 것처럼 그 정도가 우리가 자연 회복력이 없었을까요 어렸을 때? 아무래도 예. 현대가 이제 문화가야. 틀리잖아요. 우리가 예전의 문화하고는. 그리고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지 않나. 예.
이렇게. 뭐, 낮만 되면은 뭐, 커튼 쳐버리고, 아예 뭐, 태양은 완전 피하는, 어떻게 하면 태양을 피할 수 있을까, 뭐, 있잖아요. 네. 뭐, 선크림 막, 수시로 바르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금, 뭐, 좀, 기미가 좀, 조금 생긴다 해도, 좀 자연을 좀 믿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거의 노출하고 살았고, 지금은 뭐, 물론 한여름에 땡볕에서 막, 그렇게 할 때는 뭐, 지금은 모자는 쓰긴 쓰지만은, 그래도 제가 일을 할 때 두세 시간 정도는 거의 노출해요. 예. 야외에서. 그리고 뭐, 오전 시간에는 거의 노출해가지고 움직여도, 주름이 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하면 주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피부암을 걱정할 만큼, 그렇다면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양에 노출하고 종일 깨벗고서 놀았을 때 그런 애들 그러면은 피부암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치유력이 있다. 저절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예. 자기 병은 자기가 충분히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맨발 걷기가 이제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어린아이들이 깨벗고 놀듯이, 이제, 우리 지금은 도시권에서 더 생활하니까, 흙을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연 환경에서 가까이서 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멀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뭐, 거의 이제 아파트 생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에서 이렇게 오는 산림욕, 그런 게 없는데, 맨발 걷기 하다 보면 흙길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있게 되는데, 그게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예.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게 전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예.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 순환이. 그리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에 우리 피 있잖아요. 체액을 보면은 다 막 엉겨 있다 그러거든요. 엉겨 있는데 예.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가볍게 움직이고 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면은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있잖아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렇듯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자기는 이,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일부러 인식하지 않아도 자꾸 걷다 보니까 발바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거 되잖아요. 진공 선생도 대구에서 어떻게 맨발 걷기 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때 어떻게 맨발 걷기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다 신발 신고 양발 신는데 처음에 이제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잔디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연습도 하고 풀밭이나 하는데, 우선은 이 몸을 단련시키는 것 중에 이제 발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맨발은요. 맨발을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거기 보면은 자갈돌도 있을 수 있고 예. 흙들도 거치는 흙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지압 효과가 있거든, 밑으로. 예. 그럼 거기에 의식이 그렇게 밑으로 가면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호흡을 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면은 꼭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풍력이거든요. 예. 풍력. 그 비닐하우스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비닐하우스는 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일정 시간에 맞춰서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그렇게 맞춰서 주는 것이고요. 온도도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항상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만 맞춰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아파트에 보면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예.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거든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서 유지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니까 몸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정말이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집에서 계시더라도 이제 요즘 여름에는 찬물로 샤워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찬물 샤워를 두려워하는데, 정말 찬물 샤워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입는 거. 예, 옷을 얇게. 예. 겨울에 특히 암 환자분들은 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했다면서 예. 모자까지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가 그 폐라 그러죠. 예. 모두백이라 그래갖고 전체가 다 모이는,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백회가. 예. 여기를 늘 막아버리면은 예.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럼 울적해지거든. 자꾸 그렇게 하면은 머리는 늘 시원하게 하라 그래. 예. 상체는 시원하고 예. 그다음에 하체는 따뜻하게 하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는 완전히 가볍게 예. 예. 완전히 가볍게.
그리고 분리를 할 수 있으면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생활할 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라 그래도 한 침대를 쓰더라도 예. 이불은 각자 예. 따로 덮는 것이 온전한 자유로운 평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좀 방해가 된다. 예.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래서 이제 이불은 따로 덮는 것이 좋더라. 밤은 완전한 치유의 시간이거든요. 그 치유의 시간이 지금은 현대인들이 망각을 해버리고 잊어버렸고, 뭐 야식 같은 거라든지, 뭐 밤에 특별하게 뭐 또 뭐 더 일을 하려 그래요. 종일 일해놓고 밤에까지 꼭 해야 되는가 싶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더 많이 얻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거는 9시부터 그 다음 한 3시까지 시간에는 좀 충분히 쉬어야 된다. 휴식이 너무, 그러니까 깊은 휴식 시간 아니면 침묵의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그 다음 회복이 안 되고 그 다음 날도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 치유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스 부분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실험을 했는데 막 먹고 있다가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주니까 장기가, 위장이요, 먹는 음식을 딱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그대로 멈춰버리니까 소화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막 이 우리 오장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이 다 연계돼 있거든요. 이 오장하고 우리 의식체계하고, 그렇죠. 예. 상처를 받는다든지 정신적인 그런 걸 받으면은 이 전체가 다 하나로 통속돼 있기 때문에 한 놈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지.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진공 선생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 뭐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분리시키죠. 어떤 분리를 시키는 건지. 스트레스는 생각이거든요. 감정의 영역이. 뭐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좀 따로 떼놓고야 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진 않을까요, 진공 선생? 네.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마음은 움직이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음은 내가 아니다. 예. 딱 분리를 시키면요. 일단은 좀 약간 분리를 시켜놔야지만 좀 내가 그게 아니다 하는 게 또 하나가 되면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거든요. 분리시키놔야지. 얘는 얘대로 놔둬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뚝 떨어져 있다. 뚝 떨어진 주시자인가? 예. 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예. 이제 물 종류가요. 예. 자연치유에서는 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예. 체액에서 예. 아주 우리가 말하는 정수기 물 말고요. 생수. 그 좋은 물을 참 먹기는 정말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그 플라스틱에서 저기 나오는 그 생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미세한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해보면은, 왜냐면 그게 햇빛이라든지 그런 데 노출되면 용해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그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어디 약수 뜨는 데야. 또 생수 뜨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에도? 예, 도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떨어진 변두리 같은 데 보면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사람들 물어보면 어디 이제 약수 뜨러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리병에다 보관해서 예, 예 드시면은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거기 뭐 힘들만 이제 아무래도 뭐 생수를 사 먹든지 좋은 거는 그런데 어디 시간만 좀 내면 되거든요. 시간 내 가지고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생수 떠러 갔다 오도 되고. 뭐. 저는 제가 이제 불가에서 노스님이죠. 노스님은 철저하게 음료수 종류는 안 드셨어요. 뭐 쌍화탕이니 뭐 좋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인삼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예. 선물로 주잖아요. 예. 썩은 물이라고 다 그러셨어. 항상 썩은 물. 예. 근데 그게 내 어렸을 때 행자 때요. 나도 그 의식 예. 안에서 그 썩은 물이라는 게 난 예. 깊게 나한테 박혔어요.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음료 아무리
좋은 뭐 인삼으로 만들고 산삼으로 만드는 그거 해갖고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리고 몇십만 원씩 하는 거 막 그 저는 절대 안 마셔요. 솔직히 저는 마시는 거는 뭐 예. 여기에서 저기 즙장거, 예. 예, 진공 선생님 과일 즙장거 그거 말고는 이제 안 마시죠. 그리고 이제 커피, 나 차, 예. 커피는 이제 아메리카노는 까지 예. 진공 선생은 커피는 안 드십니다. 요즘은 진공 선생님이 그걸 드시더라고. 그 요즘 진공 선생님이 자연에서 나온 막 약초들 있잖아요. 예. 예. 호황우차지. 오늘도 호황우차 만드셨는데 예. 그 뭐 넣으셨어요 오늘? 뭐 칩도 들어가고요, 쑥도 들어가고, 뽕잎, 뭐 감잎, 녹차, 뭐 엉겅퀴 뭐 이런 거 들어가. 야생으로 이렇게 먹을 예.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게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녹차를 꼭 있잖아요. 예. 몇 그루 심어 놔가지고. 꼭 이렇게 차를 호황우차 만들 때 여러 가지 약초를 섞었을 때 녹차가 꼭 들어가죠 마지막에. 예. 그래야지 그게 정말이지 이게 해독할 수 있는 해독차가 되는 거죠. 예. 녹차까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물이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기 부분인데요. 공기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공기는 도시에서 있으면은 제가 도시권에 잠깐 기도하러 갔다가. 문틈 청소를 하는데 막 새카맣더라고요. 예. 공기가 이렇게 좀 저린데도. 근데 이제 도시에서 공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공기청정기가 있긴 있는데 예. 집집마다. 뭐 아무래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낫죠. 그래도 이래 뭐 닫아놓는 것보다 밀폐시키는 것보다 순환하도록. 13년 전에요. 제가 아는 분. 아시는 분이 여성분이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남편분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그 완전 혼수 상태가 왔더라고. 간홍수 상태. 그래서 병원 갔다가 이제 한번 왜 그러냐 그래서 들려봤어요. 그래서 부산 쪽에 있었는데 아파트더라고요. 그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인데 본인들은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공간 안에서 이 독소들 있잖아요. 예. 오염된 것을 잘 이렇게 순환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두 분 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그 주변도 그 주변에 일대도 보니까 공장지대더라고요. 예. 공장지대 안에 아파트였는데. 그걸 못 느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가들이 자는 방에 새근새근 자는 방을 보면 여기 이쪽에 여기서 숨을 쉬어요. 예. 여기서 숨을 쉬고 향긋한 냄새가 나요. 아기들은 자연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예. 어른들 술 먹고 막 뭐 여러 가지 음식들 뭐 그냥 막 드시는 사람이 자고 난 방을 딱 가면요 정말로 독해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 못 느낄 텐데 저는 그래서 이 공기를 잘 빼야 된다. 예. 아무리 도시에 살더라도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 공기 순환을. 네.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시간 있을 때 저기 숲에서 예. 예. 숲에서 오는 그런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말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프라나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변에 요즘 도시에도 산들이 많아요. 한국은 워낙 예. 산악 지형이니까 언제든지 산에 가서 맨발 걷기 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에 이제 한 발자국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후하게 자신을 내 스스로가 치유하게 돼 있는 모두 완벽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죠. 못 믿으니까 뭐 자꾸 약을 먹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옷이라든지 이런 풀독이 예. 세요. 가을에. 예. 그래서 풀독이 금방금방 올라요. 예. 요번에도 풀독이 한번 올랐는데 한 2, 3일은 가더라고요. 안 하니까. 여기도 조금 났는데.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약을 안 먹고 항생제를 안 쓰고 저는 스스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2, 3일 지나면 딱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럼 뭐 볼 쏘이는 것도, 그리고 어젯밤에는 내가 지네한테 쏘였어요. 예. 어, 지네가 뭐 뜨끔하는데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막, 야, 이거 예사롭지 않더라고. 그래. 탁! 핸드폰 부피를 딱 켜보니까 지네더라고요. 중간 예. 정도 크게 지네였는데 예. 두 군데가 물렸어요, 머리. 예. 근데 좀 조금 붓다가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초기에 제가 진해 물렸을 때는 좀 많이 아팠어요. 예. 근데 이제 진해, 그 다음에 뭐 말벌, 뭐 이런 종류는 저는 약을 안 써요, 전혀. 뱀독도 견뎌냈잖아요. 뱀도 뭐 한 이틀, 한 번 주사 맞고 저는 바로 예. 이제 3일 만에 나왔는데, 그 뭐, 이제는 그 뱀에 한번 물리고 나서 뱀독을 예. 이기고 나니까요. 웬만한 벌레나 웬만한 뭐 이런 거에는, 예. 어? 그 뭐 2, 3일 지나면 좋아질 텐데. 항체가 생겼지. 그러죠. 뭐 웬만한 거. 뱀도 겁이 안 나더라고, 이제는. 어, 뱀 항체도 있는데 뭘 걱정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공 선생도 그렇지 않아요? 예. 뱀한테 물리면 아무래도 독 중에서도 뱀독이 가장 독사에게. 가장 세죠. 예. 그래, 뭐, 짠짠한, 뭐, 모기한테 물리고, 뭐, 에이, 뭐. 그걸로 물리는 거.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고, 막, 그래서 살죠. 예.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예. 도시처럼 그게 완전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뭐, 예. 벌레도 있고 하니까, 그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자연치유, 그거 한번 이렇게 이런 벌들한테 뭐, 지네나 뭐, 벌 같은 거, 그냥 벌 쏘이는 거는 그냥, 저는 그냥 예사예요. 벌. 벌 쏘이는 거는 뭐냐면, 예. 모기가 쏘는 거랑 똑같아. 예. 모기가. 모기보다는 조금 더 아프고, 좀, 뭐, 이게 좀, 낫는 게 조금 한 2, 3일 더 각인가요? 약간 부으니까. 근데도 워낙에 많이 쏘여봤으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요긴한, 뭐, 길이 있을까요? 진공선생. 텅 빈으로 가면 되죠. 텅 빈. 뭐, 텅, 뭐, 물건을 다 없애서 텅 비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텅 비는 어떤 기술이 뭡니까, 진공 선생님?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있으면 됩니다. 텅 비. 그러면 뭐, 그게 바로 텅 비였죠. 욕망이 무욕이죠. 예. 뭐 다 일반인들이 뭐, 무욕을 살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뭐, 만족하다, 그 정도 되면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힘겹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가끔은 내려놓고 자기 자신 위해서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은 아, 그게 이제 자연치유가 되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걸 느꼈어요. 들숨날숨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왜 많이 먹는 게 안 좋은지를 예. 느꼈는데요. 먹는 거 있잖아요. 진공성도 드실 땐 잘 드시잖아요. 예. 그죠? 먹는 건 들숨만 일어나더라고요. 예. 날숨이 일어나질 않아. 거의 다. 계속 먹죠. 먹으면서 중간에 후 내놓는 경우가 있는가요? 잘 없죠. 없어요. 그 20분 만에 먹는다 그러면 20분만 그러면 좋은데 그걸 이제 뭐 3끼 먹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중간에 참 그다음에 야창까지 하다 보면은 계속 들숨만 하다 보면은 이 몸에서 해독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독소들이 당 독소들이 이제 몸에서 이제 엉겨붙죠. 그래서 혈관을 더럽히죠.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전체가 몸 안에서 산소가 원활히 공급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아기들이 우리 춤추러 많이 다니잖아요. 예. 진공 선생은 춤추러 별로 안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예. 안 다니셨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갖고 2, 3년? 콜라텍. 그때 1,000원 냈는가 500원 냈는가 기억은 없는데요. 콜라를 한 병 줘요. 1,000원을 내면은. 콜라텍에 가면은. 그럼 자유롭게 이제 놀 수가 있네요. 콜라를 이제 빨대에 꽂힌 콜라를 한 병 주면은요. 노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젊으니까 뭐 발산할 게 없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일찍 그게 그래. 그래서 막 노는데 그때 빵빵 뛰고 놀잖아요. 예. 그게 굉장하게 젊음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빨리 해독도 되고 살도 안 찌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팡팡 튀는 운동을 안 하잖아, 요즘은.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운동 그러잖아요. 예. 농구, 예.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 뭐가 있을까? 야구 같은 거. 예. 전체 다 쓰는 운동 아닙니까? 등산, 그죠? 전체를 다 쓰는 운동이 뭡니까? 에어로빅 같은 거, 예. 그런. 그다음에 요가, 호흡 요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자연 치유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전체를 항상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 머리만, 요즘 현대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생각으로만 빤해갖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지 실제로 행동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요즘 시골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늘상 전체로 움직이는 분들이 건강하세요. 예.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움직이거든, 돔아가실 때까지. 그 진웅 선생도 여기 오시기 전에는 손 좀 이렇게 잠깐 들어보실래요? 예. 굉장히 튼튼하죠? 예. 지금 50, 지금 56, 55 이런데도 예.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굉장히 튼튼해요, 건강하고. 예. 근데 요거의 반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공선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면 다리통도 막 그냥 있잖아요. 막 예. 아주 탄탄해요. 맨날 계곡에 막 왔다 갔다 왔다 걸레빨로 다니고 막 씻으러 다니시고 설거지 또 들고 내려가시고 막 그렇게 해갖고 계곡을 하루에 한 여섯 번은 넘게 다니시죠. 뭐 시골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운동이고요. 일이고 그렇죠. 뭐. 도시는 아무래도.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좀 불편하면 좀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죠. 예. 우리 도반이 한번 여기 왔었거든요. 강원도반이. 하룻밤 주무시더니 바로 못 있는다고 여기는. 그 다음날 일주일 있기로 하고 오셨는데 그 다음날 아이고 나는 이런 데서 살 수는 없다고 그러시길. 아이고.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구나, 불편하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네요, 그때. 예. 그래서 포기를 했었죠. 아, 여기서는 나 혼자 살할 수밖에 없구나. 뭐 뜻이 같은 사람이 없으면 무소의 뿌리로 혼자서 나홀로 가야 되지. 뵐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나홀로 가겠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진공 선생이 이제 거기에 탁 타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 같이 살자.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 치유를 만약에 지금 현재 아프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조금 건강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난 분들은 확고한 자연 치유가 있다면은 음식, 물, 공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그리고 이제 맨발로 걷기, 그리고 몸을 좀 풍력하면서 이렇게 찬물로 샤워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환하기, 그리고 살 빠지는 것도 또 있잖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하면은 이 지방이 하얀 지방이 낀다 그래요. 내장 지방은. 그런데 이제 찬물로 하고 몸을 차게 하면은 지방이 약간 노란색으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잘 태워진대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 제거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먹을 때는 이제 먹게 되면 잘 먹어요. 그렇다고 뭐 숨어서 먹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뭐 숨어서 예. 먹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고, 또 필요 없으면 안 먹는 거지. 예. 이제는 그 단식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예. 이제는 어떤 우리가 거기에 단식 한다, 안 한다에, 이제 의미를 둘 필요조차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예. 맞아요. 예. 뭐, 프라나 호흡식이나 단식이나 이런 걸 아무래도 조금, 아껴놔야지, 감추어놔야 되죠. 예, 바로 드러내니까 예. 흥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이제는, 그거 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침묵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시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단식을 이야기해 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이제 예. 그런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이제 예.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많이 변화가 일어났고 또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면은 그만큼의 정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근데 그 정보들이 이제
우죽순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야 실천하면서 가시는 것 그런 내가 아는 유튜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더 또 이렇게 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스님 뭐 하세요? 잡아요. 이게 좀 다 풀을 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또 이게 또 피가 또 자랐네. 아, 이거 한 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